안녕하세요, 스컹크입니다. 이것저것 다룰 예정은 많은데 한편 한편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요청해주시는 주제들은 한 번씩 다룰 예정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므로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과학이 왜 과학이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견이 많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설화 자체가 나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창조설화가 현대에 걸맞는 세계관이고 지금도 교과서에서 교육할 만한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설화는 굉장히 여러가지 설화들이 많습니다. 중국에는 방구와 여화의 설화가 있고 인도에는 브라하마가 있죠. 고대 그리스 사회에선 가이아와 우라노스 같은 신이 있고 고대 이집트에는 태양신이자 창조신인 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등의 셈족 종교가 믿는 창세기의 설화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른 설화들과 셈족 종교 설화의 차이점은 다른 설화들은 현대에까지 믿는 사람들이 없고 셈족 종교 설화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설화가 나온 과정은 큰 차이가 없어요. 계시로 받은 설화 대신 과학적 방법론을 흉내내서 비슷하게 만든 지적 설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사위일체를 믿는 근본원은 사이비 신앙입니다. 지적 설계의 가장 핵심은 환원 불가는 복잡성이라는 것입니다. 육하나방은 육하속 식물에게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육하속 식물 종자를 먹고 유충이 성장하죠. 육하속 식물 말고 다른 식물에 알을 낳지 않습니다. 육하속 식물은 육하나방에게 수분을 의존합니다. 다른 종과는 육하나방처럼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아요. 이처럼 육하나방과 육하속 식물들은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하나방과 육하속 식물이 개별 진화로 정확히 동시에 나타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되며 이 둘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적 설계의 주장입니다. 그럼 진화론은 정말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진화를 하잖아요. 육하속 식물과 육하나방도 처음부터 독과점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다른 곳과 다른 나방을 통해 알을 낳거나 수분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서로 독과점 관계를 만들면서 꽃과 나방이 동시에 진화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공진화라고 합니다. 같이 진화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육하속 식물과 육하나방의 독과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적 설계 논증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애초에 인간의 지식 수준에 의해 신의 존재가 증명된다는 입장은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인간의 지식 수준과 무관하게 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창조설자가 과학이 설명 못하는 거 자기가 찾았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찾았다는 것도 대부분은 주류 학계에서 논란이 생긴 것을 대충 긁어온 것들입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찾아낸 것도 아니면서 과학자들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적인 사람이 여기서 설명할 수 있다면 지적 설계를 버릴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 상황에서 창조설자는 절대 확답을 하지 않아요. 물론 절대 설명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내질렀는데 상대가 설명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가 죽기는 했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들에게 있어 육하나방과 육하속 식물들 간의 독과점 관계를 설명하느냐 마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현상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은 그저 간판에 불과하다는 점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분들에게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무능하고 무지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주제는 그저 토론 내용을 있어 보이게 해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신의 존재를 입증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온 것이 지적 설계지만 사실 주 내용의 신이든 지적인 설계 혹은 설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이 뭐 설명 못한다는 넋두리 같은 말만 잔뜩 있을 뿐입니다. 독과점 관계에 대한 진화론의 설명을 들은 후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창조설자는 그냥 그런가 하고 넘겨버립니다. 설명을 못하겠다 싶을 때는 이거 설명 못하면 세상과학 다 쓸데없고 오직 주위에서만 바라봐야 한다는 분들이 필요 없다 싶을 때는 아무런 미련 없이 던져버립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창조설자는 아무렇지 않게 주제 변경이 들어갑니다. 불리하다 싶으면 내빼는 것이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듯이 매우 능숙합니다. 정상적인 토론이라면 여기서 창조설자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토론에는 기본적인 룰이 없습니다. 원래 육하식물과 육하나방의 독과점 관계에 대한 설명은 창조설자의 논증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된 것에 대한 기본적인 해명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창조설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제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놓고 왜 아직도 지난 이야기나 하고 있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거나 이해를 못한다고 우기는 창조설자들도 많습니다. 혹은 여기서 보듯이 편문을 설명 못해서 육하만 바라본다는 식으로 비웃어버립니다. 당연히 과학자들의 설명에는 편문에 대한 설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현상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론 상대가 설명 못하는 한계점까지만 끌고 가면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창조설자와의 토론이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들이 던지는 문제라는 것은 그냥 주류 과학계에 무슨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가져와서 일반인들 괴롭히려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현상을 해설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토론이 될 수 없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대등하게 가진 패널들끼리 정당한 룰을 기반으로 한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더 나은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토론의 장이라면 육하나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시점에서 환원 불가능에 의한 지적 설계 논증 자체가 무너졌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창조 좀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토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온갖 트롤링을 다 저지르는 분이 오히려 상대방의 태도나 예의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지적 설계 토론에서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사실 이런 관계는 사회에서 일방적인 갑질을 의도적으로 강제하는 압박 면접에서나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많은 창조설자들의 발언이나 태도를 보면 마치 자신들이 연장자나 회사 사장인 마냥 자기 멋대로 룰을 정하고 강제하고 대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학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논문은커녕 포스터 한 장 내본 적 없는 방구석 여포들인데 말이죠. 과학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백과사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과학이 타당성을 잃지 않습니다. 연구할 주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 그 어떤 학문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진화론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물리학을 포함한 그 어떤 학문도 타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리학도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건에 혹시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냐고 찔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창조과학이든 지적설계든 이분들은 본인들 스스로도 과학이라고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델을 보이고 검증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요 논쟁 패턴은 진화론도 뭐 설명 못하니까 우리랑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학만큼의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식입니다. 원래 존중을 받으려면 본인이 잘 설명을 해서 존중을 받아야 했는데 스스로 설명을 잘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존중받으려고 합니다. 지적설계를 주장하는 창조설자들의 요구를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엔 자기 눈앞에 모든 것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하면 인간이 감히 신의 섭리를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채로 탐구를 끝내버리자는 주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토론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과학의 한계를 끄집어내서 지적인 설계자를 입증하겠다는 것은 사실 아주 얄팍한 사기일 뿐입니다. 과학의 한계라는 것은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당장 주머니를 열지 않고 주머니에 대한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과학은 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절대로 답할 수 없습니다. 방법론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방법론은 맞고 그 방법론을 쓸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주머니에 데이터도 없이 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론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머니라는 사소하고 간단한 예시 대신 생명의 기원, 우주의 기원이란 거창한 주제로 말을 바꿔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간단한 이치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대자연과 우주 앞에서 고개 숙이고 겸손해야 하는 미덕을 앞세워서 사실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사실 주머니 안쪽이든 생명이든 우주든지 간에 데이터를 어떻게든 얻어내서 그 대상에 대해 탐구하고 검증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방법론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과학은 그냥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고 지적설계는 방법론에서부터 틀린 것인데 주제가 거창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니까 이 두 가지를 혼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과학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진화론 혹은 주류 과학이 뭐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인 설계자를 들고 오는 그 방식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번개가 왜 치는지 모르던 시절에 번개신을 가정하고 번개신으로 설명을 했다고 쳤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선택지가 아니라 틀린 선택지입니다. 학교에서 번개는 방전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상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 대응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번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피레침을 세우고 있죠? 이것이 전기에너지라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번개신을 상상한 방법론은 이런 대응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습니까? 현실의 기여는 전혀 없습니다. 학계라고 해서 번개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번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과연 방전현상이라는 설명의 가치를 잃을까요? 방전현상이라는 설명 대신 어떤 설계자나 절대자를 가정하고 의존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적인 분들이라면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지적설계나 창조설화의 방법론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지적설계가 세상에 나온 지 수십 년은 되는데 대체 지적설계가 가져온 새로운 발견이나 학문적 성과로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에이스 스컹크 채널이나 스컹크웍스 블로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류학계의 성과와 언제든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